Yes. 와, 레드카펫을 두어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 차분담 시작했어요? 아, 형님. 차분담 이제 다른 애들한테. 아니, 차분담하게 우리가 먼저 나왔어. 그래? 미안했어요. 아, 뭐. 아니야. 그래서 듣기로는 게임하다가 갑자기 차분이 열려가지고 당황스러워. 와, 진짜. 삼국지 게임하다가. 핸드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와 어떻게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확 집어넣고 바로 아무도 없다는 데서 나가가지고 뭐 게임남이에요 오늘? 당연히 그랬지. 뭐 게임남 아니겠니. 짜잔, 오늘 레드카펫도 네. 엄청 났습니다. 그렇지. 오늘 드레스코드가 어떻게 되죠? 어 혹시 이마가 부끄럽네요. 아 몇 번 뭐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다는 아, 말인가요? 평소에요? 형 저것보다 훨씬 심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엽게라도 하죠. 야 나 귀여워. 기차 소리인가요? 나 정말 귀엽습니다. 레드카펫 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춥다니군요. 역시 날씨가 추우면 카메라에 좀 이쁘게 나오는데 좀 이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따뜻한 곳에서 뭐 나오지 않았나 나왔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형으로 바지 통을 이래요. 호추. 야, 자꾸 밀지 마. 저분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어?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무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약간 보여줬어. 약간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겠다고. 그래? 어떻게 보여줘? 어? 그럼 무대로 확인하시죠. 채널 고정. 야 어차피 이거 나가면 우리 우리 공연. 자 하나 둘 셋 뿅. 아이고 멘트. 나라 저도 괜찮아. 자켓. 야 브라이션 이야기 한번 해. 받아. 자 처음에 나 나레이션 하고 있을 때 아마 우리 배경 나올 수가 있는 사람 한번 나가. 시작하고 이거 바로 들어가는 거 처음에 그리고 1절 그 2절 잘려서 바로 사운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기타 나갈 때 좀 천천히 튕기면서. 어, 너무 빨리 나가는 거 같아. 형, 형 같은데요? 나도 좀 느리게 나갑니다. 너 내 옆부터 오케이, 같이 하는 거. 그 라라라 아, 네가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줘야 더 나가잖아. 그래, 내가 왼쪽에 있고. 내가 약간 얘는 뒤에 나 따라갈게. 그래. 이렇게 다 한다니까 내가 자리를 붙잡아가지고 뒤 따라가면 둘 다 A네이션이고 우리 빡세고 멋있게 하는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안무. 안무. 아. 너무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원래 배웠던 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자. 어? 알겠지? 자, 안무 자, 여러분, 풀하지 말고 딱 박스만 하자. 팔도 벗어. 있어요. 있어요, 자, 파이팅!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오늘 세이프에서 처음으로 성우도 해보고 나레이션도 해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드카펫 기사 사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SBS 사랑하고 가이드전 사랑하고 아민재 재밌었다. 2016년 SBS 가요 대전이 끝났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신 많은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시상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상식은 아니죠. 그래, 시상식 아니구나. 그냥 축제. 자, 마친 것 같은데 무대가 많이 아쉽네요. 제 최대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즐겁게 봤을 거라고 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요. 무대 응원하러 와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연말 무대 때 또 멋있는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얼이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로운 무대도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저희 무대도 이제 연말에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참 큰 기쁨인 것 같고, 이제 그래도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올해가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마음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팬 여러분들 전부 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